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시청자분들 투자 실력을 쭉쭉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는 이 노란톡에서 받아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별별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장중에는 1340원을 돌파하면서 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장에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환율을 보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네네.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환율 자체가 그 수준이 굉장히 좀 높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그 환율이 좀 높게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의 뭐 화폐 가치보다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좀 복합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뭐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좀 많이 느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위험 자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 자산 쪽에 이제 축하는 그런 이제 그 기축 통화인 그 달러 자산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우리 메인 기업들이 좀 수출에 의존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좀 증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좀 꺾일 만한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난주부터 오늘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오늘 증시가 좀 많이 좀 무거웠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보통 금요일 날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증시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증시에서 나왔었던 금요일의 부담감을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안으면서 좀 흔들리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오늘 증시가 빠진 이유에 뭐 100%의 원인은 뭐 환율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기준 짓기는 좀 어렵겠으나 여러 가지 뭐 환율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이 그다음에 좀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 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금통위의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또 이제 좀 그 미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연준의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일정들이 좀 되겠는데 사실 뭐 지난주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반등 기대감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 쪽에서는 약간 좀 다시 그 매파 성향으로 긴축에 좀 속도를 더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0.25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예상을 벗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좀 후반부에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장이 약간은 좀 경계 심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관망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지수의 흐름들을 좀 봤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좀 주요 지지가 나왔으면 하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좀 이탈이 살짝 좀 나왔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더 가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기대들보다는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시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이유들에 의한 뭐 반사익 수혜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시장보다 강한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료로 이제 시장을 뒤엎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테마성 종목들을 주목을 하는 게 이번 주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환율의 부담감이 굉장히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도 시장에 충분히 많이 존재를 좀 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흐름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 빠르고 종목들도 하락 방향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힘들어 할 만한 그런 시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수록 우리가 또 종목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시장의 악재들을 호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투자 방향을 바꿔서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또 준비를 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맞는 뭐 재료주들이라든가 시장에 맞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환율 움직임에 의해서 오히려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풀어드리고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으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내용들과 지금 시장의 솔루션들을 많이 많이 얻어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금통위 결과나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에 대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그와 상관없이 시장과 관계없이 오를 수 있는 테마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또 전문가님이 소개해드릴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 노란톡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 증시 빅 이벤트 알아야 대응한다. 네, 이번 주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어떤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가 되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뭐 이런 일정들이 지금 메인 일정으로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즘 그 증시 방향에 대한 그런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항상 좀 약간 끼어 맞추기 식의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올라갈 때는 뭐 시장의 그런 그 긴축에 대한 뭐 공포감들이 좀 해소가 됐다, 아니면 인플레이션 피크가 좀 찍혔다라는 기대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처럼 시장이 다시 흘러내리고 아니면은 이게 뭐 고점에 대한 뭐 그 차익 물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기술적인 단순 조정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뭐 빠지는 흐름에서는 뭐 계속해서 밀고먹는 그런 악재들이 되겠죠. 앞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던가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뭐 정점을 찍지 않았다, 아니면 뭐 연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뭐 긴축의 속도가 아직은 뭐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증시의 분위기가 뭐 지금 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방향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지난 7월 FOMC 의사록 발표에서 좀 매파적인 그런 좀 강한 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오히려 또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이벤트가 됐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그 우리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그 화면에 나와 있는 PPT가 지금 수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그 우리 제 얼굴을 뭐 보고서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잭슨 홀 미팅이 이번 또 일정에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추후 긴축에 대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아직도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일의 기조를 좀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필요시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아래쪽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반응이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이래저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뭐 지난번처럼 빅스텝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이제 0.25 수준으로 진행을 하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뭐 증시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맞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더 주느냐 아니면 뭐 덜 주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래저래 뭐 악재성 이벤트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돼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과거에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던 종목이라던가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 아니면은 뭐 이제 기본적 분석이 좋게 나와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먹힙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럴 때는 지금 당장 뭐 재료를 좀 세게 가지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정책적인 이슈를 또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런 이슈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더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유아 정책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표들을 하면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뭐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이런 이제 정책 테마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좀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방향을 위쪽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재료성 종목과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에 수혜를 오히려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화면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좀 말이 좀 좀 약간 당황한 모습들이 티가 나기는 했었죠. 자, 그럼 우리 화면 보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다음에 지금 고점이 지붕이 뚫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일봉상 차트에서도 지난 부담이 됐었던 시즌의 전고점을 연속적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뭐 주말간 월요일 계속해서 이제 강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이제 월봉상 차트로 넘겨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 월봉상 차트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 지금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구나. 이게 2020년도에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글로벌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처음 들어오면서 증시가 엄청 급락을 하는 그 짧은 시즌이 있었습니다. 3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전고점을 최근에 이 환율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추이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제 일봉상 추이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추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서는 앞으로 혹은 이제 올 하반기 연말까지 환율이 떨어지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많이 그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또 환율에 고환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명목적으로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리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가 그 인터넷 기사에서 자료를 이거는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국 신용평가에서 나온 뭐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이제 뭐 긍정적이다, 뭐 제한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좀 나와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 맨 아래쪽에는 부정적으로 이제 항공주라든가 운송 뭐 이쪽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좀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에서는 이제 조선주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 여기 조선주,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혹은 해운주,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석유화학, 쭉 내려와 보면은 여기 이제 자동차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석유화학이라던가 뭐 디스플레이, 해운주들, 뭐 조선주들, 반도체들 이런 부분들이 고환율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실제 분위기들이 다 좋은 상황인가라고 우리가 따져보고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썩 그렇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죠. HMN 같은 경우도 요즘에 또 뉴스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환율의 상승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계속 내려가지? 뭐 이런 그 뉴스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아침장에는 계속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만 전자가 됐다가 5만 9천 원대로 왔다가 계속해서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6만 원 위쪽에서 좀 시원한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인 그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뭐 실적이 여태까지는 좋은 흐름들을 보였으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기술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도 최근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강한 모습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이랑 서로 견제를 하면서 약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을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되느냐 이제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득과실들이 다 있겠죠. 근데 거기 안에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글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지금 바닥에서 수급들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렇게 이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조선주와 해운주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첫 번째 자동차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빠져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을 이제 저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따로 이제 그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환율 고환율에 충분히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고요. 뭐 실제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뭐 쉽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찍어내고 판매하는 것들을 해외 이제 판매를 하면서 달러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2차 전지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나와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는 뭐 방송의 주제가 항상 그 제가 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 항상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죠. 저는 현대차라던가 기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항상 또 기분 좋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뽑아드렸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좀 내려앉으면서, 그동안의 흐름들을 약간 좀 반납하고 좀 내려앉는 종목들이 다시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심리들이 약간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로 담아야 되는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뭐 자동차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은 악재성 내용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친환경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차를 국내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그 투자 계획이 막 나와 있는 그 조지아 공장이 또 완성이 돼야 그런 것들이 좀 그 갖춰진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는 한번 좀 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뭐 현대차한테는 단발적으로 뭐 악재성 요인 아니면 이제 뭐 좀 아쉬운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실 뭐 현대차가 뭐 지금 당장 그 감면 혜택을 좀 받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뭐 매출이 줄어든다라던가 이게 이제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이미지가 망가질 만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물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획 발표를 한다라던가 이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해결책들을 뭐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뭐 다시 한번 호재로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뭐 조정세가 나왔고, 제가 과거에 뭐 현대차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현대차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다음 분기든 이번에 뭐 연말에든 우리가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고 그 체크를 했었던 것처럼 역대급 뭐 연간 실적이라든가 연간 영업이익이 뭐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다시 또 뉴스화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현대차와 기아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의 장기 투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좋은 분위기들이 이어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미지 브랜드라든가 점유율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은 현대차와 함께하는 그런 부품주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삼총사들을 항상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그 삼총사가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는 화신, 그 다음에 SL, 그 다음에 현대공업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L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 방송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 SL이라는 종목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랑 역행하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최근에 이 종목이
현대차가 밀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악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뭐 1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좋게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구간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기술적인 영향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삼총사 중에서는 뭐 SL이 일단은 유독 뭐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좀 묵직하게 갈 수 있는 그다음에 힘을 더 뻗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SL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 후속이 될 수 있는 같은 뭐 실적도 충분히 좋게 나오면서 이런 이제 좀 테마성 흐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긴 했으나 제 과거에 또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고 전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뭐 눌림목을 공략하고 올라갔을 때 또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장기적인 대응을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화신이라는 종목도 저는 여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현대차의 분위기를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현대공업 이런 종목도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차 관련된 전기차 부품주들 생산에 좀 그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현대차가 좀 밀리고 시장이 밀리면서 아래쪽으로 주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현대차는 오늘 바닥을 찍고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SL의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이후 후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이쪽 포인트 제가 좋게 보는 이쪽 포인트 아니면 그 뒤에는 이제 테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거기서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나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따라오고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 종목은 뭐 기술적인 위치도 그다음에 뭐 내용 같은 경우도 보면서 이거는 내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찾아보시고 쏙쏙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실제 투자에 참고를 많이 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제가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현대차는 뭐 최근에 악재성 내용들이 나오고 지수에 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지금 뭐 죽고 아래쪽으로 깨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화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 오늘 장 마감하고 일봉 차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뭐 몇 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밀리면서 2차전지 종목들한테서도 차익 물량들이 좀 내려왔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뭐 수혜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의 조정은 나오나 과거에 이제 6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대부분 우리 증시가 더 빠질 만한 내용들을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등의 힘을 더 7월 달에 끌어줄 수 있었던 이유들은 저는 이 배터리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또 배터리 기업들이 힘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종목들이 같이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번 언덕 그다음에 두 번째 언덕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돌파를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위치로는 과거의 저항선을 또 지지점으로 받아가는 이런 액션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추후 실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북미 시장에서의 활약 가능성들 아니면 이제 뭐 전기차 시장에서 아니면 뭐 정책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매주 우리 슈팅스탁을 통해서 하도 강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만한 더 해드릴 만한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그만 강조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쪽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 뭐 부품주들부터 해가지고 다방면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세가 조금 좀 꺾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한 공시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주가가 안 빠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또 좋은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포스코 케미칼을 이런 또 좋은 상승세라던가 아니면 여기 과거에 이제 그 나왔었던 공시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뭐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그 현실화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수혜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가 붙어 있는 뭐 이제 계열사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코스모 형제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모 신소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뭐 최근에는 뭐 신고가의 흐름들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다시 뭐 야금야금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뭐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뭐 무상증자 그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자금 유치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산 설비들을 더 증설을 할 거야. 그런 확실한 목적성을 보여주고 계획성을 보여주고 이제 자금을 다시 또 그 증자를 통해서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또 흥행하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낮은 수준의 주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최근 시장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또 우선순위 종목으로 눈여겨봐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그림은 맞는데 저는 최근 좋고 힘을 좀 잘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전기차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쪽 이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부품주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 이런 걸로 같이 수익을 많이 내시고 함께 하셨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는 하필 월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 시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나와서 바로 좀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았겠으나 하필 제가 월요일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는 월요일이 이제 8.15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나오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제 방송을 계속 이제 따라오고 보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필 또 빨간 날이라서 제가 그날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 가지 우리 더 이번에는 뉴스와 그다음에 테마성의 종목을 하나 눈여겨봤으면 좋겠는 그런 그 테마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제가 뉴스 기사에 그 타이틀만 몇 개를 좀 발췌를 해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 타이틀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빈살만 방안에 맞춰서 원전 수주도 탄력을 받을 뭐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이 나와 있죠. 11월 달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할 일정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빈살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건설주들의 흥행을 이끌었었던 그런 그 테마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뉴스 기사가 빈살만 왕세자가 그 우리나라 내한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중점으로 다룰 것이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 플러스 원전 수주 쪽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 주요 논점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살짝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흐름을 보면은 48조 플러스 알파 신규 원전 사업을 잡아라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 위를 또 출범을 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번 그 정권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원전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사업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 과거 대선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뭐 큰 결과치들이 돌아오지는 않았으나 뭐 유럽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한수원이 원전 세일즈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의 뭐 결과치들 뉴스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집트 지역에서의 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제로 그 결정이 되는 뉴스들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원전주들은 과거에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때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은 테마성으로도 굉장히 좀 강력한 퍼포먼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SK그룹이 그 빌 게이츠가 그 창설한 그 소형 원자로 관련된 원전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들이 또 시장에선 이어졌었죠.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짜잘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밀렸는데 지난주 시장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전주들의 그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도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소형주들은 최근에 코스닥이 밀리면서 다시 좀 상승분을 깔아앉히긴 했으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잡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센 그림들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전 뭐 소형 종목들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우선순위로 먼저 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 하반기에 원전주 쪽의 테마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돌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슈팅스탁 그 주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렸었죠. 그 G2파워라는 종목을 바닥에서 이제 첫 급등이 시작이 될 때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지금은 뭐 150%, 20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무상증자 테마가 나와가지고 원전 이상의 예상치 못했었던 그런 이슈가 더해지긴 했었으나 충분히 이제 원전주 안에서도 분위기를 타고 재료와 그 다음에 관심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이 원전 포인트 안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안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원전 시장에서 가장 큰 형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빈살만 관련된 이슈도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어지면서 좋은 퍼포먼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그림이 좋았었을 때는 아래에 있는 뭐 부품주들은 더 그 위쪽으로 날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그림들이 이어지고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뉴스와 재료들이 더해졌을 때 중소형주들은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안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 여기 오르비텍 아니면은 제가 소개를 자주 해드렸던 삼영 엠텍 아니면은 여기 뭐 우진이라는 기업도 보이고요. 여기 한글로 써 있는 뭐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도 보이고요. 요즘에 좀 핫하게 올라갔었던 G2파워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여기 내가 모르는 종목이 있었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오늘 뭐 좋은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재료들과 테마들을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종목들을 몇 개를 좀 골라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 뒤에 뭐 종목 소개라던가 오늘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 한전 KPS라는 종목은 지금 원전주들 중에서도 시장의 영향을 가장 좀 덜 타고 혼자 좀 좋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맛보기로 이 그 한전 KPS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제가 괜찮게 보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필수로 매수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그 최선호 종목 탑3를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종목 소개에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상승률 그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 무료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브리핑 드리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또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종목들을 잘 꾸려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잠시 후 또 종목 소개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번 주 증시 이벤트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하락장 속에서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전문가님의 최선호 업종 종목 탑3를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방송까지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화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로 24% 상승률을 기록을 한 종목이고요. 계속 잘 올라갑니다. 화신은 시장이 이렇게 네. 다시 한 번 또 하락장이 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앞으로 잘 갈까요? 좀 조정이 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화신은 제가 AS도 좀 몇 번 했었던 그런 맞아요.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뭐 만 원 위쪽에서 너무 좀 세게 올라갈 때는 그때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일인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뭐 좀 아쉬운 일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 좀 주가가 과거보다는 조금 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9,700원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SL이라는 종목을 또 예제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같이 안내를 해드렸던 이 그 현대차 기아의 뭐 부품주 3인방은 여전히 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서가 SL에서도 좀 나와주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원 후반대의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9,000원 후반대에 있는 종목을 좀 좋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만 원으로 이제 그 가격 단위가 만 원으로 바뀌면 호가의 단위가 또 바뀌고 그러면 한옥가를 이제 소화할 때마다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화신은 그런 퍼포먼스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게 9,500원 이쪽 부근인데 과거에 언덕을 그 저항선의 언덕을 막 지겹게 만들면서 여기에 매물을 좀 쌓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점들이 나왔고 이번에 뭐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지만 더 이상으로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 위쪽에서 지지 라인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이제 영향을 받고 조금씩 좀 내려앉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도 충분히 또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화신이라는 종목을 AS를 좀 해드.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지금의 이 아래쪽에 쓰여 있는 뭐 대략 25% 정도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대를 하면서 화신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화신의 흐름 계속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영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소개를 한 이후로 20%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8%가량 주가 좀 밀렸는데 오늘을 네. 기점으로 좀 조정이 나올지 삼영혜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계속 잘 올라갔으면 좋겠으나 오늘 조정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을 같이 대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힘을 뭐 더 쓰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은 뭐 이렇게 좀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영 엠텍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대까지 혹은 뭐 그 기회를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상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삼영 엠텍을 또 다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원전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삼영 엠텍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그 원전주의 테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풍력 쪽에서도 풍력타워에 또 그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양방향의 모멘텀을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최근에 이 삼영 엠텍이 흘러갔었던 차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의 그 구간들이 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구간들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좀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나온 그런 모습이고, 하방으로 추세가 깨지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쪽 위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돌파가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 위쪽이 6,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큰 상승률이 시세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영 엠텍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뭐 지난번에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의 흐름들을 보면서 좀 더 아래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를 한번 또 눈여겨 보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풍력과 원전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다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더 조정이 나온다면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AS를 받아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요즘 좀 핫한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을 알고 과거에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그 뭐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뭐 이제 남북 철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철도주로의 힘을 좀 썼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과거에 그 철도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방산주로서의 또 새로운 테마 편입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뭐 그 K2전차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강한 재료로 떠올랐고 현대로템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제 방산 수출 국가의 강국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뭐 그 K2전차의 수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현대로템이 뭐 그쪽 관련해서 그 뭐 뉴스들, 그러니까 지금 방산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뭐 테러 작전용 그 다족 보행 로봇을 또 개발을 한다 이런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테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최근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되면서 그 뭐 북한에서는 뭐 도발 없이 과연 넘어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좀 그 문제를 얘기하는 야기시키는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는데 방산주 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물론 뭐 이제 북한의 움직임이라든가 도발 이런 것들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 차트도 추가적인 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재 종가가 26,2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손절가를 조금 아래쪽으로 해서 22,600원으로 손절가를 잡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월봉상의 차트를 보고 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단선을 그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목표가를 높여가지고 대략 한 34,500원 여기까지 목표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또 더 많은 종목들을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주제에 맞춰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이 빠져도 모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반사익 수혜 종목들, 아니면 시장보다 강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 탑3 최선호 종목을 골라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넘어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런 수익과 같은 그런 종목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탑3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